유튜브에서 야후님이 올려주신 종목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레이크 머티리얼즈 살펴보겠습니다. 매수가가 5,500원이고요. 비중을 10% 담으셨는데요. 전망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과 함께 남겨주셨어요. 레이크 머티리얼즈도 최근에 좀 가파르게 내려오기도 했고요. 또 가파르게 반등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5,000원 선까지 다시 한번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요. 앞으로 전망과 함께 대응 전략 어떻게 짜면 좋을지 전문가님의 의견 어떠신가요? 뭐 레이크 머티리얼즈 쪽 보면 지금 시장 반등 수익률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속해져 있는 업황 자체가 엄청 뭐 핫하거나 엄청 침체되거나 이런 정도는 아니거든요. 한 중간 정도 고만고만하게 가는 업황 사이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실적이나 업황에 대해서 크게 디스를 하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와 좋습니다라고 해서 최우선적으로 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없는 이런 좀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나쁘다고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뭐 눈에 띄게 그 선두권에 있지는 않다. 한 중간 정도에서 가는 주식이 아니냐 이렇게 좀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시가총액은 한 3,333억 정도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지금 시장에는 조금 유리할 수 있어요. 소형주들이 아무래도 지금은 적은 거래 대금으로 인해서 매매가 조금 더 활발하게 거래될 수 있는 이런 조건들을 좀 충족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레이크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여기서 시세를 뻗는다라기보다 중요한 가격대를 어떤 식으로 좀 잡아먹느냐, 요 매물대를 어떻게 소화하느냐가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방어를 할때 어느 가격을 좀 중요하게 볼 것이냐, 요거를 우리가 좀 찾아야 될것 같은데, 위쪽으로 중요한 자리는 가장 첫 번째로 보이는 자리가 언제로 보이냐면 1월, 11월 14일로 보입니다. 여기 한 장땡봉이 떨어졌던 자리인데요. 요 가격이 한 5,400원 정도 보입니다. 그러니까 레이크 머티리얼즈가 시세가 한번 좀 뻗으려면 5,400원을 넘어갈 때 거래량이 좀 붙는지를 보셔야 될것 같아요. 그랬을 때는 위쪽으로 좀 아웃퍼포밍이 좀 크게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지금은 별로 중요한 가격이 아니고 5,400원 거래량 돌파하는지 보셔라. 그 돌파하면은 좀 시세가 한번 좀 제대로 날수 있다. 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아래쪽으로 좀 방어를 어디서 이제 할 것이냐를 좀 봤는데, 가격대가 2022년도 5월 달에 가격대가 하나 보이고요. 이때가 됩니다. 그 다음에, 2023년, 올해가 되겠죠. 올해 1월 초. 2022년도 5월 달에 이 주가가 얼마 정도가 되냐면은, 한 4,250원 정도 되죠. 그러면 이게 이제 왜 의미가 있냐면, 요거를 지수랑 한번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2022년도 5월 달이면 우리나라 시장이 막 하락하기 시작했던 자리예요. 요때가 된단 말이에요, 요때. 요때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여기다 제가 다시 한번 선을 좀 그어볼게요. 잘안 보이시니까 거래량을 조금 줄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좀잘 보이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아까보다는 좀더 낫죠? 그래서 보면 위에가 이제 레이크 머티리얼즈고요. 아래가 이제 종합주가지수인데 중요한 자리로 아까 이제 선을 그었었을 때두 개였었지 않습니까? 5월달하고 그다음에 이제 1월달. 1월달하고 5월달의 가격이 똑같잖아요. 근데 종합주가지수는 5월달의 가격대가 한2,600 정도 되죠. 그죠? 그러면은 지금 종합주가지수는 2,368이니까 종합주가지수가 2,600에서 종합주가지수가 2,600에서 2,135까지 대폭락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요 가격은 방어를 할래라는 의지가 강한 거죠. 그러니까 시장이 하락하든 말든, 요 가격 이하로 떨어지는 거는 내가, 용납을 못 하겠어. 요렇게 이제 선전포고를 한 거라고 좀 보는 거예요. 요 가격대가 한 4,250원 정도 되는 거고. 그러니까 4,250원이 깨지기 전까지는 매도에 대한 신호가 안 나온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1차적으로는 5,400원 돌파 여부가 중요하다. 이걸 돌파를 해야 위쪽으로 좀 재미를 볼수 있다. 이 정도만 가격 대응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5,400원이 가장 중요한 가격대다라고 체크를 해드렸습니다. 5,400원이 돌파돼야 그 이상으로 조금 더 치고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생길 것 같고요. 그래야지 시청자님께서도 손실 보지 않고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겠네요. 그 부분을 함께 체크하시면서 이 흐름들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